다섯 번째입니다. 작은 규모방 탐방하면서 아, 이러니까 뭐 크지 라면서 평평하는 습관 있음. 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자, 다음은 많이 순수 비난이 될수 있는 주제인데 네. 이 사람의 미래 애인에게 할 말. 아, 보내면 되는 건가요? 근데 저는 되게 좋아할 상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. 봤었다. 첫 번째부터 읽겠습니다. 식탁에 고기 없으면 밥상 없는 새끼니까 되도록이면 결혼까지는 하지 마세요. 새겨 들으세요. 아, 딱 처음에 들어보니까 알것 같아. 왜 쫄았어요? 두 번째입니다. 미안해요. 끝이에요? 왜? 세 번째입니다. 네? 전생에 죄가 많으셨네. 아, 나라를 구한 거지. 아, 저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네 혼수 있는 번째입니다. 사람이에요. 네. 고기 먹을 때 마늘 많이 주지 마세요. 소금을 다 줘요. 다섯 번째입니다. 만약 결혼하실 거면 하객으로 방송인들은 부르지 마세요.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. 좋아요. 뭐 리피트 해볼까요? 정답은요? 와나나님의 정답 맞춘 개수는 빵개입니다. 첫 번째입니다. 님몇 번째예요? 오해요, 오해요. 제가 봐도 저 같은데 저 아닙니다. 진짜. 두 번째입니다. 네. 여자친구분, 너만 있을 것 같지? 아니야, 왜? 아야, 다 이쪽으로 가지 말자. 진짜 뭐라 생각하시겠어. 세 드릴게요. 번째입니다. 네. 네. 신고는 국번 없이 112, 구조는 국번 없이 119입니다. 쓰레기 끝 아니에요, 이거 지금 정리하면. 아. 그러니까. 네 번째입니다. 네. 현명한 선택은 아니시네요. 다섯 번째입니다. 그때 그분이 아니네? 다 맞췄다, 이번에. 니미짱님이 대답하신 것에 대한 정답 개수는요? 네. 한 개입니다. 아, 나 웃겨. 아, 말이 안 돼. 첫 번째입니다. 진짜 돈은 두고 데려가라. 두 번째입니다. 씨발 돈 노리고 양갱이 만나니까 좋냐 이 속물 새끼야? 세 번째입니다. 순순히 목적을 밝히시지? 이제 맞추는 의미가 있어요? 네 번째입니다. 나 조언원데 얘 착한 애니까 잘해줘라. 고민 형 좋아하고 한 달에 한번 백장미 꽃다발 가져다 줘라.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. 올리지 마라. 저예요. 제가 썼습니다. 울리지 마. 울리에 뒤진다. 다섯 번째입니다. 네. 야, 양갱아, 얘도 아닌 것 같아. 아, 몇 번째야? 문방구 뽑기 하는 거야, 뭐야? 아, 네. 다시 리필 부탁드립니다. 첫 번째입니다. 진짜 돈은 두고 데려가라. 미미짱. 두 번째입니다. 시발 돈 노리고 양갱이 만나니까 좋냐 이 속물 새끼야? 은별이. 세 번째입니다. 순순히 목적을 밝히시지? 아니 이거 대사 때문에 그런가? 코난 그거잖아요. 순순히 목적을 밝히시지. 세 번째 아버지요. 양갱님이 대답하신 거에 대한 정답 개수는요? 한 개입니다. 누굴까요? 첫 번째입니다. 어차피 일본 분이라 한국어 못하실 건데. 두 번째입니다. 애는 착해요. 세 번째입니다. 진짜 가족 친구들한테 말할 수 있어요? 얘랑. 창피해야 되잖아. 네 번째입니다. 어렵다. 넌 도대체 취향이 뭐냐? 다섯 번째입니다. 죄송해요. 네, 죄송해요. 진짜 너무 어려운데? 김은별님이 대답하신 것에 대한 정답 개수는요? 네. 두 개입니다. 그래도 나쁘지 않은 성적. 다음 주제는
방송에선 풀지 못할 방송 뒷모습. 아. 첫 번째입니다. 이 새끼 씹곤 새끼라서 세상 위치가 다 지 위주로 우주가 돕는다는 새끼. 야, 욕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? 그게 이거 그냥 방송 딩댕이가 아니라 이거 욕인 거 아니야? 이거 욕인 거 아니야 그냥? 두 번째입니다. 카메라 꺼지자마자 위아래 의상 탈의하고 야추 헬리콥터로 두정동까지 날아가는 거 봤어. 사람을 대기 중에 알고 보니까 야추콥터 프로펠러 돌리는 소리였던 거임. 잠깐만요. 세 번째입니다. 꼰대가 방송 컨셉으로 잡혀 있는데 실제로 꼰대임. 이거는 뭐 유명한. 네 번째입니다. 여러분 코 가지고 놀리지 마세요. 얘 매일 밤마다 백외적삼 적셔요. 다섯 번째입니다. 작은 규모방 탐방하면서 아 이러니까 뭐 크지 라면서 평평하는 습관 있음. 제가 작은데 뭔 소리입니까? 아니 야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야 우리 크루스 크루 이미지에 타격이 있는 거야. 우리 크루가 될 수도 있어. 그러니까 이거 견제입니다. 이 새끼가. 와나나님의 대답에 대한 정답 개수는요? 빵개입니다. 빵개! 나 아니라니까! 이거 나 아니라고! 첫 번째입니다. 인상 존나 쓰면서 아니 취미를 방송하는 건데 아 내가 씨발 이런 애들 비 언제까지 맞춰줘야 돼 라고 하더라. 와 이게 진짜 되나? 아니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야 돼? 아니 이걸 쓰면 어떡해? 아 이거 쓰면 진짜 어떡해? 이거 맨날 하는 건데? 두 번째입니다. 말보로 미디엄 입에 두 개 물고 불 붙이면서 아 씨발 오늘 풍력 개딸리네 오빠들 기강 좀 잡아야겠다. 아 이거 얘네들 팩트 앞니 사이로 침 뱉음. 아 얘네가 팩트 왔으면 어떡해. 세 번째입니다. 의외로 남자한테 관심이 많은데 수학이 존나게 안 나옴. DM 존나 보내나 봐요. 네 번째입니다. 아 근데 이런 것까지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 건물 세입자들 찾아서 인사 똑바로 안 하냐고 하던데? 밤양갱님의 풀지 못할 방송 뒷모습 다섯 번째입니다. 아 마지막 원호랑 사귐. 야 이거는 저예요. 저입니다. 사겨요. 예. 아 이거 또 나야? 밤양갱님의 대답에 대한 정답 개수는요? 한 개입니다. 누가요? 누가? 그럼 이제 각자 마음에 담아뒀던 그 누가 썼는지 한 개씩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네, 두정동에 고추 프로펠러 타고 다니면서 날아다닌다 했던 사람 누군가요? 카메라 꺼지자마자 위아래 의상 탈의하고 야추 헬리콥터로 두정동까지 날아가는 거 봤어요. 사람을 대기 중에 알고 보니까 야추콥터 프로펠러 돌리는 소리였던 거임. 잠깐만요. 밤 양갱님. 은별이인 척 하려고 했던 거지. 그러니까. 잘했다. 저요 저요. 오케이 좋습니다. 품번 얘기 꺼냈던. 영화는 무슨 야동 품번 내올 거야. 야이씨. 바로 진짜 뒤지게져. 당신의 오른쪽. 얘요? 와 얘요? 아니 아, 아니 원어근님이지. 뭐예요? 뭐예요? 저 아니에요. 어? 네가 품번 아니야? 맞습니다. 죄송합니다 형님. 아 저 그거요. 야 양갱아 걔도 아닌 것 같아. 야 양갱아 얘도 아닌 것 같아. 문방구 뽑기 하는 거야 뭐야? 접니다. 어. 와 진짜 유행이 서울부터 아래로 내려가야 촌스럽지. 그거요. 유행이라는 게 정말 서울에서 내려가는 건가? 이게 깡시골에서 갓 상경한 촌년 같은데 시골학계에서 약간 일침없을 것 같다. 본인 뒤에 아 야. 누가 봐도 모르지. 죄송합니다. 혹시 견자희 씨도 어? 본인 하셨던 거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? 나 조언호인데 견자희 수장되면 바로 꼬신다. 김은별입니다. 미안. 저는 그 첫인상에서 기억도 안 난다. 기억이 안 남. 네. 감양갱 씨. 난 기억 나는데. 아련하다. 웬님은. 아, 아주 네. 즐거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자희 씨 이거 거의 2시간 가량 지금 진행인데 아, 너무 고맙습니다. 진짜 고마워.
또 저희 또 새로운 수장님께서 이렇게 또 크루원들을 구박합니다. 아, 네. 수장님한테 인사드려야죠. 네, 수장님께 일단 자 저희는 겸빌리지 견자일리지 뭐야? 저희는 겸빌리지 잠깐만요. 견자일님이 먼저 선착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예. 아, 네. 근데 하고 싶을까? 네. 아, 그래서 저희는 이라고 하면 되나요? 네. 네. 안녕하세요. 저희는 겸빌리지 에어! 사장님이다. 네, 사장님이다. 고마워요. 아, 고마워요.